이건 뭐지? 크레퍼스 파이. 채집한 채소를 넣어 만든 뻑뻑한 파이입니다. 가장자리가 딱딱합니다. 어? 잠깐만! 레사피야 이거? 오! 생겼다! 으야. 여기에서 또 길 따라서 쭉 가면 뭐가 나올지 전진해볼게요. 야, 이 길이 되게 길다. 와우. 이쪽에 뭐가 있나 보네? 어? 어? 여기가 밀튼 마을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도상으로 그게 가능할 수가 없는데? 우와. 트럭 안을 보는 거는 또. 차단된 다리. 아, 갈 수 없는 곳이네. 갈 수 없는 곳이고요. 트럭 내부라고 해봤자 뭐가 없네. 뭐야. 사람 설레게 해놓고 짜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씨. 들어와. 야, 불발! 야이씨! 야! 아니, 이거 총은 불발됐어! 와, 나 불발 처음 겪어봐. 찰칵 하면서 안 나가네? 야, 나 근데 진짜 블랙록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오졌네.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또 교도소예요. 교도소. 일단 블랙록에서 난 볼 수 있는 거 다 봤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교도소에 있는 총알 제작소도 열었고, 독가스가 가득 차있는 광산도 다 봤고,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해, 여기를. 근데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모르겠어. 일단 우리가 여긴데. 어, 우리 여기에서 왔다. 오케이. 돌아가는 길 알아. 여기로 가자. 돌아가자,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지나쳤다. 우리 지금 여기 있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가 어딘데? 어, 저기가 올라가는 길이다, 야. 아하! 아하, 아하! 오케이, 찾아버렸구요. 잘 있어라, 멍청한 늑대들아. 난 올라간다. 뭐 어쩔 건데? 못 올라오지? 어쩔 건데?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자, 드디어 우린 벗어납니다. 이 지역을. 블랙록 잘 봤구요. 아, 오랜만이야. 팀버울프산. 우리가 여기거든요? 팀버울프산 명소에서 수초로 지도 그려야 되는데 거기로 돌아가려다가 여기로 샌 거란 말이야? 기억나시죠,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근데 내 기억으로는 여기에서 사냥 메타로 이렇게 암벽을 밑으로 내려왔었어서 이 방향으로는 다시 이 산을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강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하든가 지도 작성하는 거 포기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제삐 협곡 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 고기능 백팩 찾았냐고요? 아니요. 고기능 백팩 안 찾았죠. 미친. 고기능 백팩이 제삐 협곡 쪽에 있냐? 아, 그럼 제삐 협곡 가야겠네. 어쩔 수 없이 가야겠네. 이렇게 된 거 고기능 백팩 이번에 얻으러 가야겠네요. 목표가 또 생겼네요. 아니 근데 나 고기능 백팩도 진짜 공략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갔는데 발견한 거거든? 그래서 거길 다시 가는 방법을 몰라. 야, 그냥 이렇게 된 거 올라가자. 정상 가서 지도 한번 시원하게 밝히고 정상에서 똥이나 한번 싸자. 뭐? 왜? 뭐?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 지금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동물들도 돌아다니면서 똥 싸는데 뭐 나라고 안 될 게 뭐가 있어. 여기가 문명사인 줄 알아? 여기 자연 그 자체야. 근데 여기 어디야? 나 길이 기억이 안 나.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무리해서 한 번만 더 밧줄 타면 정상이거든요. 참말로 힘들다, 인생. 자, 이제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일단 어디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여기거든? 팀벌프 산에 올라갔다 왔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해냈지. 뾰족한 산이 있는 배경인데 여기가 어딜까요? 저렇게 보이려면 어느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응? 여긴가? 어! 찾았다! 과연 얼마나 넓어질지. 와, 지금 내가 다른 폴라로이드를 써서 엄청 넓어서 그럴 텐데 여기가 다 보였을 거예요. 이 정도가 일단 했다. 팀볼포산 명소 조사 완. 아니 그 우리 생각해보니까 행복한 계곡에서 팀볼포산 들어가는 곳 바로 앞에 벙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되게 많은 물자를 두고 왔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딴 거 필요 없고 잿빛 협곡 가야겠지? 지금 물자 충분하냐고요? 물자야 항상 넘쳐 흐르긴 하죠. 거기에 두고 왔던 거 솔직히 다 짐이야. 헤이 지미! 우리가 지금 어디지? 이 동굴이 어디로 빠지는 거지? 여기가 협곡 쪽으로 빠지는 동굴이 맞나? 어? 여기면은 협곡 쪽으로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요? 왔다 잿빛협곡! 잿빛협곡 와버렸어. 언제 작성해? 도대체 언제 작성하고 있노? 아무것도 안 보이네. 잿빛협곡은 저번에 1부에서 한번 정말 운 좋게 잘 찾아보고 돌아갔지만 기억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지식이 너무 전무해서 열심히 돌아다녀 봅시다. 발길 닿는 대로 다니다 보면은 또 보이겠지, 그지? 와, 숲 살벌하게 생긴 거 보소. 여긴 뭐 이렇게 맵이 살벌하게 생겼냐? 내가 좀 몸을 사릴 수 있는 장소가 있기는 할까? 와, 씨. 이거 괜찮은 거지? 막 흔들거리는데 이거?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와, 나 실제로 이런 다리 건너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죽을래. 무서워라.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저 위를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여기가 어디지? 응? 공책 낫장. 등산가의 공책에서 뜯긴 낫장입니다. 안내하는 동안 본토에서 온 등산 관광객들이 계속 불만을 토로했다. 고지대 초원에 도착한 후 바로 아버지가 예전에 보여주신 오래된 금광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미 예정된 여행 일정보다 일주일이나 지체된 상태다. 제가 가려고 하는 곳에 대한 힌트가 적혀있군요. 여기에 금광이 있다 라는 정도를 알려주는. 근데 여긴 또 길이 특이하네. 저게 뭐지? 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 다시 못 오는데? 저게 뭐지? 저게 뭘까요? 목욕 때타월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아우. 응? 어? 여기 타월이 있어! 진짜 타월이야! 이게 왜 여기? 여긴 또 뭐냐? 길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아, 여기 되게 길처럼 생긴 곳이 있네. 궁금하게 시리. 응? 여기가 어디야? 응? 왜 침대가 있어? 야,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 게임. 아니 아까는 떼타올 있고 여긴 침대 있고 나중에 뭐 TV도 나오겠다 길거리에서. 거기서 넷플릭스 보면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저렇게 개방적인 곳에서 잠을 잔다고? 바로 얼어 죽기 싹 가능이죠. 저런 곳에서 자면 안 돼요. 저긴 악마의 침대입니다. 덜렁다크는 정말 기회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택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재밌다. 이런 미지의 영역 탐험하는 게 덜렁다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새로움 오랜만이네요. 어? 뭐야?
벙커 발견! 나이스. 어디 거지 벙커일지 한가득 벙커일지 한번 열어보실까? 와우! 뭐? 이야! 3.37리터. 야 이거 어떡하냐? 미쳤는데? 야 침대까지. 야 이거 소름이야 이거. 어휴. 와 천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와 야 대박. 진짜 대박. 모든 게 다 있어 여기. 이런 거 일일이 다 조사하지 말고 대충 눈대중으로 보자. 와 대박. 이건 뭐지? 크레퍼스 파이. 채집한 채소를 넣어 만든 뻑뻑한 파이입니다. 가장자리가 딱딱합니다. 종인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지 않은데 뭐지? 어? 잠깐만 레서피야 이거? 아이템 발견 프레퍼스 파이. 잠깐만 파이니까 프라이팬 쪽이지 않을까? 프레퍼스 파이 프레퍼스 파이. 오! 생겼다! 도토리 가루, 영지버섯, 우엉뿌리. 야 진짜 만들기 까다롭게 돼있네. 근데 만들 수 있어. 밀가루가 따로 필요 없고. 아 근데 도토리 가루가 좀 문제네. 도토리 가루는 망치가 필요해서. 근데 대박이네. 냄비 있다. 냄비 챙겨갈까요? 냄비 버리고 나서 저희 후회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거 하나 챙기고. 잘 써. 잘 보고 간다. 야 이거 봐봐. 그냥 길 닿는 대로 막 발걸음을 옮기니까 벙커만 나잖아.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 다리를 밟을 수 있게 된다면은 저희의 목표는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쪽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아 저번에 정말 운 좋게 암벽을 올라갈 수 있는 틈을 내가 발견을 했었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네. 1부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기 있네. 오 바로 나오잖아. 이건 젠장. 바로 올라가 버리기. 어 좋아 좋아. 분명히 표지판이 있는데 어딜 향해서 가는 건지 모름. 안 알려줌. 아 저승으로 향하는 길인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덜렁덕. 그러면 밧줄이 하나가 더 있네요. 이것만 참고 올라가면 고기능 백팩의 절반은 다가가는 거야. 고지대 초원. 고지대로 왔다. 자, 이 높은 곳에서 다리를 타고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저는 지금 그냥 맵 구경하려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보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능선이 있는 거. 아 근데 진짜 절경이네요. 아무리 추워도 이런 곳에서는 지도를 한번 사. 와우 마마마야. 가자. 자 다리 건너가 봅시다. 아 볼 때마다 아찔하네. 왜 집이 있어? 이런 고산지대에 집이 있네? 심지어 여기 나무를 캔 흔적도 있어. 아 집이 아니네. 광부들 임시 거처인가? 광부의 실수.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어? 휘갈겨 쓴 메시지. 전 잠시 떠나 있을 거예요. 원하시면은 제가 잡은 걸 쓰셔도 돼요. 챙기고. 메멘토 은닉처. 여기 아니야?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곳? 뭘까? 어? 아니네? 어? 여기 완전 다른 곳인데? 우리 왔던 곳인데? 그리고 심지어? 아닌가? 나중에 여기 찾아서 가봅시다. 난 열쇠까지 지어주는 메멘토가 참 좋더라. 어 열쇠를 두고 갈 뻔했네. 아 같이 먹어지는 줄. 어우 더러워. 채굴 일지 낮장.
드디어 황금을 발견했다. 그 양이 얼마나 될지 감이 안 잡힌다. 제시는 더 깊이 들어가자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 포먼으로부터 진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발견한 광맥은 마치 끝없이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단 신중하게. 금을 발견했어. 어? 저쪽에 집이 있네? 어? 이게 아까 그 지도에 표시되었던 그 집인가? 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집일까요? 포먼의 도피처. 문 열기. 그냥 열리는데? 이건가? 아닌데? 열쇠를 사용하는 곳이면은 잠금을 푸는 중 이렇게 뜬단 말이죠? 여기가 아니야? 이 집 안이 아닐지도? 밖으로 나가볼까요? 뒤쪽인가? 어디서 부시럭 소리가, 어? 에헤이, 왜 그러세요, 형님? 아이, 진짜. 야, 에너지바를 뜯으면서 진정을 좀 해보자. 아, 어쩐지 되게 기분 나쁜 부스럭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자, 보니 라이플의 진정한 위력을 시험해볼 때가 왔다. 가보자. 엉덩이. 아, 미안. 아, 제가 정면을 보고 있었으면 헤드샷으로 한 방에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씨, 엉덩이가 너무 탐스러워 보였어. 다시 나가볼까? 되게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 잘 올라오. 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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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니, 근데 이러면 총알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화살은 없고. 그렇다고 또 리볼버 쓰자니 총알이 별로 없고. 아, 대가리를 좀 보여줘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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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보셨습니까? 덜렁다크 고인물의 컨트롤. 뒤진 줄 알았네. 다리가 저려요, 플레임님. 난 지금 손발이 다 저려. 아우, 아우, 뒤지는 줄 알았네, 진짜. 근데 여기가 메멘토라면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도 체크를 해보고. 많이 뿌얘지네. 여기가 아니네. 아, 엉뚱한 곳에서 훨씬 밑으로 내려가야 돼. 훨씬. 여긴 뭐 쓰레기통 같은 건 없나? 좀 아이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레인저스 튜. 수확한 고기를 듬뿍 넣고 요리한 걸쭉하고 느끼한 스튜입니다. 오! 특수 레시피를 또 발견했어요. 레인저스. 와. 난이도가 그냥 미쳤는데. 사슴고기, 토끼고기, 감자, 국물, 당근. 당근? 당근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와, 칼로리가 2000이야. 대박. 전투 식량보다 많이 올려줘. 근데 무게는 0.35kg. 야, 대박이네. 짜릿하구만. 근데 레인저 스튜는 우리랑 인연이 없을 것 같긴 해. 이걸 언제 다 모아서 만들고 있냐? 이런 포리지나 만들지. 가자. 다시 여정을 출발해볼까요? 지도를 자주자주 그립시다. 여기가 고지대라서 한번 그리면 또 확 넓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저길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동굴은 뭐야? 여기가 저 다리로 가는 길인가? 아마 여기 다리 주변에 밧줄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부 때. 정말 기가 막히게 탁 정확하게 밧줄이 있고, 이 밧줄은 엄청 무겁지만 무조건 챙겨야 되는 밧줄이에요. 반드시 이 밧줄을 챙겨서. 와, 씨, 참 높게도 왔네. 이야. 실제로 이런 곳에 있었으면은 난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냥 밑으로 떨어졌을 것 같아.
무서워. 무서워. 옛날엔 이 정도로 고소공포증이 심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상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높은 장소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더 공포심이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길이 이게 너무 높은 곳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맵 다 그리겠는데? 자,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오다 보니까 결국엔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동굴이 기억이 나요. 1부에서 날씨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이 동굴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아이, 야, 밧줄 왜 갖고 온? 여기 있네. 동굴 안에 밧줄 있네. 근데 여기거든? 어떻게 내려감? 아, 저기 있네, 돌부리가. 그리고 수치로 지도 작성. 잠이 와? 어? 잠이 오지, 자식아. 무게를 초과. 아! 아! 나 진짜 맨날 까먹어. 자, 내려갑시다, 열심히. 드디어 찾았다. 오기능 백팩. 넌 내 거야. 아주 요긴하게 사용해주겠사. 짐을 아주 잔뜩 실어주지.